있으니까 들어오고 있고 혹시나 두 분이 같이 한국의 위원님, 위원님들 그동안 많이 하셨는지요. 2019년도로 봄 여러 가지라 천고마비 좋은 계절인가 싶더니 빠른 세월은 벌써 입동을 지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요즘 그렇게 회원님들의 건강한 모습과 그리고 사모님들의 아름다운 꽃 같은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또 대구에서 멀리 오시어 오랜만에 모두 만났으니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앞으로 추운 겨울이 와도 오늘과 같이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넘치는 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치 사모님은 같이서 가서 오실 계획이 있으나 못 왔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 때 오늘 보고 서울서 있는 몸이 부패를 아까 하신 대로 알아서도 못 온다 하는 그런 전에 작년에만 해도 사모님이 말하자면 모시고 왔는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라도 다시 잘 해서 한번 모실 수 있는지 혼자는 봄에 모임할 때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겠죠. 집에서 활동을 하지만 그 다음에 조옥천 사모님은 연락했었는데 그냥 올해부터 안 오시겠다고 작년 다 인사하고 했으니까 안부 전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갑자기 이게 증상을 그렇게 갑자기 한쪽 얼굴에 마비가 오거나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느 날이 있을 때 갑자기 그런데 그때는 4시간 반인데 그게는 조금 정상이 될 수 있고 그 시간을 넘치지만 3시간 넘어가면은 또 4시간이 넘기 반 넘으면 자기보험이라고 되고 있죠. 건강보험 예방으로 되고 있는데 그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 있으면 많으면 그 노인 넘어가도 돈 못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받을 수 있는 것도 안 받고 지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에 심해도 읽어보시고 이상입니다. 2002년도에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하실 분 있으면 하시라고 지원하시면 저는 벌금을 받고 감사합니다. 세상만 살려 9988 하십시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십시오. 위하여! 위하여! 그래서 내가 이제 그놈을 치고, 면회 지나와서 막 이제 모서리 치고 난리 나는 거지. 내가 면담을 했어.
너는 절대 누가 도와준다고 소리가 할 필요도 없고 그거 내가 친구들에게 완전해요. 아니 그럼 뭐 누가 가도 아니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철저히 얘기하지 말고 너는 주위에서 착한 잘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축복받은 거 얘기해라. 아니, 그 사람 병을 예의를 해주고, 또 친구 총장명이고,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뭔가 정결을 해서 이런 수명은 뭔가.